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을까요? 듣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겠습니다. 황혜수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업황에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우려감, 특히 그 랜드 가격이 그리고 디램 가격이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그렇게 큰 시세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발표 예정된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도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디램과 그리고 랜드 가격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들어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는 그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드 그동안 그 SK하이닉스의 조금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이 디램 가격 반등이 나타 하반기에는 가격 반등보다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조금 그 상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버향 디램 가격이 최근 들어서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랜드 가격 역시 그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라 그 퓨어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실적이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뭐랄까요? SK하이닉스를 소개를 해주셨네요. 이게 굉장히 무겁고 또 이 종목을 소개한다는 건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게 좀 들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비슷한 무게감이잖아요. SK하이닉스 본다는 게. 네. 그렇지 않나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4개월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반도체 가격, 특히 그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업황을 개선되고 있는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우려감이 해소되려면은 그 실질적인 실적 발표를 통한 어떤 그 우려감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상승할 수 있는 하반기를 맞아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그 4개월 동안의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조금 저가 매수를 노리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올라서 뭐 슈퍼사이클이 맞냐 반도체 내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종목 투자가 매력이 훨씬 높아서 굳이 이 종목에 손이 안 간다는 그 운용사들의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황혜수 차장께서 지금 이 시점에 SK하이닉스를 소개해 주신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실적 시즌에 앞서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긴 조정이 끝날 수 있다. 이 횡보가 끝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좀 긴 시각에서요? 네, 우선 하반기를 그 기대하는 관점에서 물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또 지수에 연동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향후 어떤 실적의 업사이드라든지 그런 그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 가격은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가치주에서 성장주 쪽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조금씩 그 방향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 있게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시점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는 때가 왔다라는 뜻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